Sweethome 2는 정말 다른 작품인 것 같아요. Sweethome 1은 아파트에만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돼서 엄청나게 큰 세상이 열리거든요. 오랜만이야. 이제 원작에서 벗어난 세계관을 표현하게 되는데요. 더 넓어진 세계관만큼 여러 가지의 고민할 것들, 생각해볼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스위트홈 1을 너무 재밌게 본 시청자 입장에서 시즌 2, 3가 과연 또 어떤 이야기로 어떤 세계에서 또 펼쳐질까? 감독님께서 어떤 그림으로 또 이렇게 그려내실까? CG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볼거리들이 되게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. 단순히 크리처물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휴머니즘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더 많아진 캐릭터들과 엄청 대단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원에서 만났던 배우들과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시즌2에 리페이스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. 저 역시 그 스위트홈 안에서 그 인물들의 활약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새로운 인물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물들 모두 각자 새로운 매력과 다양한 매력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제 상상으로 그렸던 제가 글로 읽었던 작품이 여러 스태프님들의 힘으로 하나의 완성작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구현이 될까. 배우 인생에서 아마 역대급 드라마에 출연한 게 아닐까. 새로운 세계관들을 좀 많이 집중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냥 보시면 됩니다. 아주 놀라실 겁니다. 네, 전 세계에 계신 스위트홈 팬 여러분, 저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리신 만큼 더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시즌2, 3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See you on Netflix. 두둥.